드라마 핑카입니다. 조선 영웅가출 드라마 철인왕후입니다. 15회 예고편에서 본격적으로 중전이 대왕대비와 조대비를 향한 복수를 예고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대왕대비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네요. 현대의 전 세계적인 요리 레시피를 끌고 와서 수라상 갖다 바쳤더니 뒤통수 제대로네요. 토사구팽인가요? 대왕대비는 지금 중전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우인 김작은 역시도 곧 대왕대비에게서 버려질 모양으로 보이네요.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네요. 가족이고 뭐고 자신의 정치 권력에서 이해득실만 따지는 펜트하우스 주단태 같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김작은이 쉽게 물러날 양반이 아니죠. 14회에서 비변사까지 들먹이는 걸 보아하니 탄핵은커녕 조만간 또 세력을 잡는 것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대왕대비만큼이나 김작은을 버릴 가능성이 큰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김작은의 오른팔로 움직이고 있는 김작은이 시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면서 시키는 일보다 더한 것도 해내면서 남은 6회 동안 제대로 흑화되어서 무서워질 예정의 사람입니다. 바로 중전의 사촌 오라버니인 김작은의 양아들 김병인이죠. 무엇이 김병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김병인 처음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배반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김병인은 그럴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여자가 될 소용을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서 사랑해온 그저 평범한 남자였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입궁하기 전날 밤 울고 있던 소용에게 덥석 고백하면서 키스까지 한 김병인입니다. 왕의 여자가 될 사람한테 뭐 하는 행동인지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중전한테 소용아 이름 부르면서 백허그하고 손목 잡아 끌고 스킨십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날 밤 키스했던 거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고 기억하면 뭐 달라지나요? 이미 왕의 여자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근래 들어서 김병인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는 중전의 모습 때문에 흑화로 돌변하고 있죠? 중전은 김병인의 마음을 알고 확실히 선을 긋고 손절합니다. 이런 김병인의 꿈의 크기, 권력에 대한 욕심의 크기는 소용으로부터 차츰차츰 커져온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작은한테 말도 안 하고 밤늦게 대왕대비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뒤통수 치는 얘기나 흘렸죠? 대왕대비한테 암묵적으로 부탁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자신이 대왕대비의 오른팔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 다 해내겠다는 거죠. 김병인이 대왕대비에게 자주 들락거리는 걸 김작은은 보게 되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자신의 아버지 뒤통수 제대로 치겠네요. 피도 안 섞인 양아들이니까 더 쉽사리 하는 행동인가 봅니다. 김병인은 소용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철종에게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중전의 모습에 화가 나서 더더욱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용을 소유하기 위해서겠죠? 거절까지 당했겠다. 이제는 철종을 밀어내고 자신이 권력을 가져 소용을 가지겠다는 마인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병인이 사랑해왔던 사람은 김소용이지 상남자 장봉환이 아닐 텐데요. 결국 김병인은 대왕대비와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인 김작은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김작은은 최근 들어 김병인의 행동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합니다. 김병인이 중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다 14회를 보면 김작은은 김병인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작은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15회 예고편에서 중전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병인은 김작은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김작은을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아버지고 뭐고 없죠. 양아들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김병인은 대왕대비를 등에 업고 있는 판국인데요. 대왕대비가 김작은을 손절하고 김병인을 자신의 오른팔로 택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김작은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결국 김병인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김병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으며 중전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흑화된 김병인으로 인해서 철종의 목숨도 위태롭겠네요. 앞으로 철종과 중전이 어떻게 협력을 하여 이 험난한 상황들을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용이와 봉안이의 영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거겠죠?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